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시즌3가 저번주에 딱 끝났는데 사실 굉장히 또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코너님, 벌써 시즌3 끝난 거예요? 코너님, 왜 5화 만에 끝나요? 코너님, 빨리 시즌4 해주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아쉬우셨죠? 저 또한 굉장히 아쉬웠는데, 아 이게 사실 제가 안 찍으려고 안 찍은 게 아니라 못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를 제가 시즌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바로 이 녀석들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하면 다 고장 났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더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총들이 상태가 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좀 아쉽지만 시즌3가 그렇게 끝났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을 왜 켰느냐, 오늘은 바로 이 총들이 어디가 고장이 났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비하인드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몇 개의 총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 여덟 개의 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녀석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자 제가 개조를 했었던 MCX라는 총인데 얘는 어디가 맛이 갔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총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 총구가 앞에가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길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부러졌냐, 이게 이제 제 발 쪽에 있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퉁 찬 거예요. 부러져버렸니?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녀석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짜잔!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었던 애답인데, 자 이 녀석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하다가 또 부러졌냐면, 자 여러분들 저희가 사실 공개를 안 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시즌3에 또 다른 1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찍어놨던 그 편을 찍을 때 지수가 이거를 갖고 이제 차를 타는 씬이 있었어요. 그 씬에서 차 문에 부딪혀서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또 있어요 얘한테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번 여름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맨날 폭염주의보 핸드폰으로 막 알람 오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저도 막 되게 촬영하면서 진짜 막 이러면서 그냥 좀비처럼 막 찍고 이랬는데, 근데 이 총들도 그 폭염을 견디지 못한 거죠. 이 위에 요것들이 다 휘었어요. 플라스틱이니까 열을 너무 가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있질 못하고 막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증상이 생겼냐면요, 장전이 안 됩니다. 아니 총인데 총인데 쏘질 못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릴 이 맛이 간 총은 어떤 녀석입니다. 아예 등장을 안 한 총입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죠. M4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이구 벌써 맛이 가있는게 보이죠? 이 녀석은 그냥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우선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요거, 네 요거 고정이 안됩니다. 그냥 빠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애답이랑 똑같습니다. 장전이 안돼요. 장전이 안돼. 왜 안되냐, 여기 보시면 네 장전하는 쪽이랑 이쪽이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장전도 안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맛이 간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보실 녀석은 이 녀석도 여러분들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크리스 벡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디가 고장 났느냐, 이렇게 탄창을 끼고 이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을 안 합니다. 속이 망가진 녀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왜 망가졌냐면요, 제가 이제 엄청 센 건전지로 억지로 막 파워를 강화를 시키니까 그 강한 건전지를 버티지를 못하고 하면서 맛이 가버리고, 그래서 작동을 안 해요. 왜 멀쩡한데 작동을 안 하니? 네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도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 벡터가 등장하지 않는 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총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맞습니다. 움프인데요. 네, 이 움프는 어디가 고장이 났느냐? 애답처럼 얘도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네, 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충혈이 없어요. 왜냐면 충혈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쏘면 어떻게 나가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초벌이 날아가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총열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세 개의 총이 남았는데 자, 먼저 요 녀석을 봐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개조했었던 슬링 파이어인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사실 이 너프 전쟁을 찍을 때 이렇게 막 쓰러지거나 이러면 막 총을 막 땅에 갖다 던져요. 리얼리티를 위해서 총을 막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개조했던 총열이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숙이면 빠져. 이걸 그래서 총을, 네 여러분들 이거 숙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숙이면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장난하냐?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약간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 녀석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AK입니다. 자, 요 AK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뭐 전혀 발사하는데 문제도 없고요. 하지만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뭐? 잠깐 어디가 좀 허전한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원래 있어야 할 녀석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희는 넘어지거나 죽는 장면이 있으면 총을 그냥 막 이렇게 던져버리기 때문에 던지면서 땅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원래대로 하면 네, 이렇게 그냥 얘가 빠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마지막 녀석을 봐보도록 하시죠. 자, 대망의 마지막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여러분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 너프 배틀그라운드에서 카브팔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던 총인데요. 요 총도 맛이 가버렸습니다. 어디가 맛이 갔느냐? 총이 맛이 가는 건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발사가 안 돼요. 아니 원래 여기 이렇게 장전을 하고 이 약실에다가 총알을 넣고 착! 착! 멋있게 탕!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총알은 들어가. 왜냐면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촬영을 할 때 이 안에 뭔가 이렇게 떨컥떨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얘가 발사가 안 되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프 배틀그라운드 시즌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찍으면서 저희가 이제 고장난 총들을 이렇게 다 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약간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코드님! 그러면 이 고장난 총들 다 버리실 건가요? No. 그러면 다 AS를 맡기실 거예요? No. 그러면 이 총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부실 거예요? No.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총들을 버리지도 않을 거고 AS를 맡기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부수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할 거냐? 바로 개조를 할 겁니다. 개조를 해서 그냥 보색까지 그냥 검정색으로다가 그냥 막 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 너프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 개조 그냥 전문가로서 록시스 메이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럼 록시스 메이커님이 이제 장갑 착 껴가지고 그냥 수술 매스 탁 해가지고 그냥 하면 원상 복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멋있고 그리고 아주 이쁘게 개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이 너프 배틀그라운드를 찍으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얼굴입니다.